바다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신비한 매력이 있죠. 매일 오령 앞바다로 출근하는 두 남자도 홀린 듯 이곳으로 귀화하게 됐다는데요. 25, 6도 30, 통발적 수렁 중입니다. 야, 선생님, 급히 한잔합시다. 고마워. 10년 전 맨몸으로 귀여했을 당시엔 시행착오도 많았다는 승규 씨인데요. 그래서 귀여 후배들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옷도 좀 두툼하게 입고 춥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바다에 나오면은 더운 거는 괜찮은데 벗으면 되니까 옷을. 추우면은 입을 게 없으면은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겨울에는 항상 두툼하게. 조업에 꼭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는 물론 직접 부딪히며 얻은 어촌 생활의 지혜까지 철저하게 알려준답니다. 너가 우리 중대. 그리고 여기는 소라. 여기는 박하지. 저도 기어를 하려면은 이런 시스템을 배우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못 배우니까 나한테는 큰 복이죠. 통발 어선에 오르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는 후배 총호 씨. 박하지는 모르니까 집게로 잡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고, 소라는 손으로 해도 되고. 많이 아프겠는데요? 많이 아픈 게 아니라 티나. 이게 장난이 아니야. 힘이 그만큼 좋아, 이게. 2년간 낚싯배를 운영하며 경력을 쌓았지만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낚시가 너무 좋으니까 직접 지역에 와서 낚시하다 보니까 이 보역이라는 데를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낚시 쪽으로 하다가 낚시 선장도 해보고 싶고 고기도 잡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을 하게 된 거죠. 참새가 방앗간에 드나들듯 쉬는 날이면 취미인 낚시를 즐기기 위해 보령바다를 찾곤 했다는 종호 씨. 방문할 때마다 점점 더 커지는 설렘은 결국 종호 씨를 연고도 없는 어촌 마을로 이끌었답니다. 박하지 나왔네. 언제 어떤 선물이 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바다의 매력. 하지만 이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지금. 이런 거는 이제 넣고 우리가 하여고, 이런 거는 방생. 많고 많은 바다 중 하필이면 같은 보령 바다에 푹 빠진 두 사람. 보령 앞바다가 아직 지역 자체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다 보니까 뭐 고기들도 많고, 또 여기가 우리나라 중에서 최고 기어 1위예요. 순위 보령이 그만큼 기어 순위가 1위라서 아무튼 기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모양인데요? 이런 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 이게 손도 다치고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런 거는 건져놔갖고 우리가 처리하면 돼. 요 밑에다 넣어놓으면 돼. 쭈꾸미 낚시객들이 잃어버린 바늘이라는데요. 통발을 확인하다 다치는 일이 많아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답니다. 민꽃게와 참소라 조업을 마치면 다음을 위해 통발을 다시 던져 넣고 또 다른 통발을 확인하러 이동해 봅니다. 이거는 축이라고 낚시를 잡기 위해서 통발을 넣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낚시가 실개를 많이 좋아합니다. 낚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바로 이 칠개라죠. 이것만 통발에 넣어두면 낚시들이 우르르 몰려든답니다. 그 잘 나올 거 같냐? 잘 나오겠죠? 잘 나와야지. 낚시다. 오우, 이런 걸 좋네. 이야, 실한 크기 자라가는 낚시 덕에 힘이 절로 나는데요. 이곳 낚시는
유난히 맛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이 천수만 낙지야. 아니, 낙지가 많이 컸네, 지금. 나는 생각보다 이게 많이 커졌네. 많이 크네. 이게 사월이야. 올해 첫 낙지 수확인데 많이 나오네요. 네. 좋아요. 아, 오늘 낙지 잘 나오니까 실컷 먹겠는데? 천수만 낙지는 진짜 달아요, 달아. 매년 처음 수확한 해산물은 꼭 다 함께 맛보기 때문에 벌써부터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낚시의 손맛만 알았던 종호 씨. 통발에 담겨 덕덕 올라오는 낚시를 보니 역시 통발 조업을 배우러 나오길 참 잘했다 싶답니다. 성명호, 많이 잘 쓰냐? 아, 사부님! 어, 오랜만이다. 잘 잡혀? 오늘 안 나오네, 잘. 왜 안 나와? 나와야지.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아, 오늘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오늘 한 70kg?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해. 둘이서 부부지간을 하잖아.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부부끼리 하시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이 안 올라올락하니까. 처음에 여기 왔는데 뭐 낙마? 여기 바다는 바다는 볼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배를 하니까는 너무 힘들고 낙마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 힘내. 싫어. 뭐라 시켜줄게. 나한테 좀 잘해. 맨날 써, 맨날.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바다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한순간이니까 막 톤이 높아져, 자꾸.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톤이 높고 큰 소리 치는 건 괜찮은데 금실이 쪼개지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그런 걸 자제를 하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다독다독 잘하고. 저는 많이 부럽습니다. 싸우더라도 지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부럽습니다, 많이. 절대로. 야, 싸우지도 말고 잘들 해라. 네, 알겠습니다. 돈 많이 모이시오. 그리고 많이 잡아. 네, 감사합니다. 어이. 아직은 온 가족이 생활할 정도의 수입은 없어 가족들을 데려오지 못한 종호 씨. 다른 부부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마냥 부럽기만 한데요. 승진 씨는 이런 종호 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존재이기도 하답니다. 다른 사장님들은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은 그냥 건성으로 내가 시키기면 시키지 잔잔하게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지금 뭐 앞으로 좀 더 제가 고생 안 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게 참 고맙죠. 지난 2년간 낚싯배를 운영하며 주말과 비수기 때문에 힘들었던 총호 씨는 이렇게 날씨만 허락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발 조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답니다. 몇 킬로예요? 지금 61킬로예요. 자,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때가 어부들한테는 제일 좋을 때죠. 월급 받는 그런 느낌? 이 순간이 설레기는 10년차 승진 씨도 마찬가지. 잡아서 네. 입안에 하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잖아. 네. 그럼 그런 재미 하는 거야. 앞으로의 바닷가 생활에 더 큰 기대감을 안게 된 종호 씨.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정착하리라 마음을 먹으며 오늘의 만찬을 준비해보는데요. 정작은 짧지만 해산물 요리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답니다. 동생이 예전에 그 음식 그쪽에 개통이 한 2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은 최고라. 기가 막혀. 다 알아서 다 잘해요. 자기 집 일식 자기 집 있죠. 일식? 예. 어이구 대단하네. 그렇다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씹을 수록 달큰한 참새라는 살짝만 익혀주고 낙지는 각종 채소와 함께 시원하게 끓여주는 게 포인트. 아 형님. 어이. 아. 어서 와라. 네, 오늘 고생했어요. 어휴. 함께 식사를 나눌 이웃들의 입맛을 생각한 미인꽃게장과 낙지 숙회까지. 아, 낙지하고. 오, 시키만 해. 생물은 싱싱할 때 먹어야지.
버터 낙지구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야말로 바닷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랍니다. 그런데 요 참수라를 먹을 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죠. 이야, 보면은 파란 부분 있잖아. 요거 요 부분이 안 좋은데 요 부분만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야 이 저기가 돼. 맛있어. 맛있네. 맛있어? 좋아요. 맛있어. 좋아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이 그때 알려줬잖아. 이맛대쯤이면 뭐 저기 뭐가 나오고. 어? 이맛대쯤은 어디로 가면 어? 통발을 넣으라고. 알려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도움돼서. 돈 많이 벌어서. 좀 와이프 호강님 시켜줘. 많이 잡아서 부자 되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이 붕장어는 내일도 열심히 일할 힘이 되어줄 거랍니다. 아, 나 꼬리 먹어. 많이 먹어. 가위 다 먹어. 그래? 응. 그래. 다 먹고 힘써. 그래. 아이고, 혼자 사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생겼네 그려. 재미난 식사 시간을 마무리한 뒤 이제는 좀 쉬려나 했더니만 아직 오늘의 수업이 더 남아있답니다.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가 코가 이렇게 있잖아. 네. 있으면 여기 끼어. 이렇게. 네. 끼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네. 요 반대로. 그러면 이거를 매듭 있는데 여기 매듭 있는데 잡으면 안 땡기면은 안 풀려. 아,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두 번. 마무리는 풀릴까 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지금. 응?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아무리 위치를 잘 잡고 미끼를 잘 써도 통발에 구멍이 있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죠. 잡아당기면 안 풀리지. 예. 이러면 된 거야. 야,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나 처음 봤네. 잘하시나 보다. 잘한다. 좋아. 좋아. 안 되면은 막 억지로 할 수 있도록 막 많이 가르쳐줘요. 힘들어도. 국물 꾸미는 건 다 배웠지? 예, 예. 배웠으니까 우리 박하이도 많이 잡고 그랬으니까. 예. 나가서 이거 한번 할까, 낚시 한번. 아, 낚시야. 예. 좋죠. 갑시다. 그래요. 고망 작업까지 꼼꼼히 배워놓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닷가에 나와보는데요. 이제는 바다가 고집이고 삶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이 바다가 재밌답니다. 진수 씨, 계속 김에 예. 거기하고 떨어질 수는 없잖아. 예. 그게 잘 저거 해서 예. 얘기해서 귀하게 되면 바로 예. 올라올 수 있게끔 한번 얘기나 좀 잘해와라. 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같이 살아야지. 예. 예. 자기야, 우리 기여하자. 빨리 가야 돼. 빨리 오자. 우리 바다를 좋아하는 사나이끼리 예. 화이팅 한번 하자. 예. 화이팅! 낚시의 매력에 빠져 어부가 되기로 결심한 승진 씨와 총호 씨. 앞으로 낭만은 두 배, 실속은 세 배로 가득한 어촌 생활 보내길 바랍니다.